김도영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김도영 선수가 제일 핫한 KBO 리그 현재 최고의 스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KBO 리그 대표 선수로 발돋움한 김도영 선수 또 하나의 최연소 기록에 작성에 또 다가서게 됐습니다. 요즘 뭐 김도영 선수 평가할 때 얘기 나오는 거 와 김도영 진짜 잘한다 이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부터 나온다면서요. 오, 임팩트 자체가 너무 오래가요 길게. 왜냐면 처음 이런 유형의 타자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 좀 한번 팍 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들고 본인의 타격 페이스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계속 팡팡팡 이렇게 가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짜. 거의 뭐 상한가 한 4번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 쉽지 않으니까 진짜 최근호님 말대로 야구기사 50% 이상이 김도영 선수 기사예요. 진짜 그 정도로 보는 분들도 많고 쓰면 또 소비가 되니까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죠. 진짜. 아 그러게 김도영은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미쳤다임 이런 얘기 또 유니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기아의 경기력은 김도영의 엔트리 유무일 정도다. 황태자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타선에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김도영 선수가 없더라도 뭐 최영우 나성범 이런 주축사 소크라테스 선수도 살아나고 기아 타선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김도영 선수가 딱 버티고 있음으로써 이 무게감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됐다는 게 이게 20살짜리 타자의 그 위압감이 맞는지 또 놀랍습니다 정말로. 2003년생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왜냐면 30홈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홈런왕에 30개 노시안 선수가 30몇 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김도영 선수는 아마 그 기록을 충분히 지금 상황 봐서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 진짜 이 성적만 보면 놀랍습니다. 타율도 지금 3위고요. 득점 1위, 안타 2위, 홈런은 2위, 타점 공동 5위, 도루 6위, OPS 1위, 뭐 WAR도 당연하게도 또 1위입니다. 지금 OPS 1.074인데 와 이거는 뭐 사실 지금 MVP 경쟁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되더라도 김도영 선수의 이 페이스를 저지할 만한 이 MVP를 타는 것도 저지할 만한 경쟁 상대도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30-30에 지금 2홈런 도루 1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뭐 100득점은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김도영 선수가 4월 한 달 동안에만 10홈런 10도루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 기록 남겼고 역대 다섯 번 번째 전반기 20-20을 달성을 했습니다. 23일 NC전에서는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치면서 역대 두 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또 만들어낸 게 김도영 선수인데 올 시즌 김도영 선수 이런 대폭발 아 물론 잠재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수였지만 이렇게까지 참 빠르게 이 리그를 대표하는 MVP 타자가 될 거라고는 사실 이 기대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두 시즌 동안 김도영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미완의 선수였으니까 뭐 부진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 유망주의 성장 과정의 인연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상이 있었잖아요. 뭐 불의의 부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상으로 풀타임을 못했으니까 사실상 거의 풀타임이 올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MVP급 성적을 낸다? 이 정도 임팩트는 거의 이정우 선수 정도급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의 그 이정우 선수 시즌보다 지금 김도영 선수의 성적이 또 뛰어난 것은 뭐 눈으로 그렇죠. 보이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홈런이랑 타점을 이 정도 생산하는 타자니까 훨씬 더 장타력에서는 더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 냉정하게 동나이대 이정범, 이정우 선수 선수랑 비교해도 또 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김도영 선수의 페이스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0-30 같은 경우에도 리그 최고의 호타 준족을 상징하는 기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43년 역사상 6명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기록인데요. 전신 해태 타이거즈를 포함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에서 이종범 선수 그리고 이제 홍현우 선수만이 또 가입을 했었고 김도영이 달성하면 이제 세 번째인데 아, 야 6명 중에서 지금 2명이 있고 여기 김도영까지 또 합류하게 된다면 뭐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상 뭐 호타 준족의 산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30-30이란 기록이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30-30 전 이제 김하성 선수 정도 생각나는데 뭐 김하성 선수는 아예 뭐 홈런에 어떤 이렇게 사실 비슷한 궤도죠. 궤라고 볼 수 있죠. 김대영 네. 선수가. 근데 그 박재용 선수 30-30 저는 옛날 영상 가끔씩 보거든요. 괴물입니다. 진짜로 박재용 선수 예전에 그 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이 동나이가 왜냐면 대학교 때니까 그렇죠. 박재용 선수. 네. 괴물이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은 길로. 그러니까 와 그 괴물을 지금 이 나이 때 선수가 한다고? 약간 생각하니까 이게 좀 충격이
거의 곱절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6년 박재홍 선수가 22살 때 기록을 했는데 이 20살이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에 이런 대기록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김성수님께서 또 2,000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가 남은 경기 44경기 남았는데 40, 40 가능할까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44경기에서 그러면 지금 홈런이 12개 더 필요하고 도루 같은 경우에도 11개를 더 거두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뭐 4경기당 하나씩은 또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도전이겠는데. 쉽지 않은데. 이게 40, 40을 우리가 사실 봤던 게 테임즈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테임즈 선수 진짜 맨날 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대기록이라는 건데 김도영 선수의 페이스라면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또 아닐 것 같아 보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얘기. 그렇죠. 여기서 바로 역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20, 20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 30, 30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0, 30을 눈앞이죠. 왔단 말이에요. 40, 40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시즌 막판까지 이 페이스를 쭉 이어가기가 어린 선수기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젊어서 뭐 팔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컨디션 관리라든지 뭐 이런 체력 이 분배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35개를 어느 시점에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35개까지 가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5개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이니까 팀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도 얘기를 해서 계속 나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능한데 35개를 과연 어느 시점에 돌파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도영 선수 어쨌든 시즌 페이스는 40홈런 42도루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주력을 고려했을 때는 도루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이제 뭐 선수 본인이 뭐 뛰는 상황에 뛸 수 있는 상황에만 이제 뛴다면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홈런이죠. 이 홈런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고 싶다고 뭐 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개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도루는 오히려 기아가 1위를 좀 빨리 확정 지으면 의외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을 또 대비해야 되는데 도루하다가 괜히 또 다치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래서 그 전에 도루하고 이제 홈런 페이스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황태자님 반꿀마저 이겨내면 인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호님도 김도영 선수 지난주 6경기에서 4홈런 쳤습니다. 몰아치기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희님 도루는 부상 위험이 있다고 팀에서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확실한 상황에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 플레이로 도루를 좀 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내에도 30, 30 충분히 달성이 가능 가능한 그런 페이스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김도영 선수 정말 보는 것이 즐거운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나머지 9개 구단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더베이스볼님 3,000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영 꺼져라 다저스로 빨리 메이저리그 나가라 이거죠. 왼쪽에 오타니 오른쪽에 김도영. 왜냐면 오타니가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사진 앵글에 넣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김도영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5시즌? 4시즌? 정도는 이제 좀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KBO 리그에서 더 봐야 되는 시간들이 또 남아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올해 진짜 메이저리그 가도 통할까 이럴 거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 걸 봤을 땐 그만큼 김도영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엄청나죠. KBO 리그 무대는 좀 좁다라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도영 선수의 또 활약 앞으로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로드96님께서 기자님 지난주 수원야구장 엘베에서 뵀었는데 화면보다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아니야. 진짜 지난주에 수원 갔었어요. 진짜로. 로드님 고맙습니다. 이런 정확한 팩트 제보. 진짜 고맙습니다. 지인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 그래요. 아닙니다. 어쨌든 실물이 더 멋있는 장현상 기자님이십니다. 네, 장현상 기자님과 함께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의 측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두산 대 기아 경기입니다. 저희가 또 사이 소통 시간 때 두산 얘기도 굉장히 또 많이 나눠봤는데 김도영 선수가 또 두산을 맞아가지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 반면에 두산은 이 김도영 선수의 페이스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발 투수 맞대결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재밌는 이제 맞대결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곽
곽빈 선수, 알드레드 선수가 맞붙게 돼요. 곽빈 선수 올 시즌 9승 7패 3.79의 평균자책점, 알드레드 3승 1패 3.43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곽빈 선수는 10승 도전에 나서는 그런 경기네요. 아, 진짜 중요한 경기고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또 이 경기 갑니다. 아하. 또 내려가기 때문에 네. 또 김도용 선수가 30-30을 과연 요 시리즈 하느냐, 곽빈 선수가 10승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과감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오기 때문에 네. 항상 바꾸지 않고 미리 준비한 걸 말씀드립니다. 두산으로 갑니다. 두산으로 간다. 알드레드 불안해요. 알드레드. 알드레드. 아 뭐가 불안해? 3.43인데. 아니에요. 알드레드 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알드레드가 지금 억지만 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로 두산이 4연패 했지만 곽빈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또 나쁘지 않고 네. 본인들의 이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상황에서는 또 동기부여가 분명 있어요. 아. 4연패까지 했으면 한번 갈 때 됐어. 한번 올라갈 때 됐어. 에이스가 좀 끊어줘야 된다. 그렇죠. 곽빈 선수는 이제 토종의 에이스이기 네. 때문에 한번 네. 또 끊어줄 때 됐다. 네. 그러니까 네. 4연패 뒤에 또 5연패 가면 되게 분위기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광주 원정 에서 연패를 끊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디지아님 두산은 지금 어느 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장영이 두산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기아 팬 여러분 축하하시는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산 팬들 화르륵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SNS 테러하시거나 DM 보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차단. 아, 저는 네. SNS를 하지 않습니다. 아, 안 해요?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도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마다 예측도 하신 것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이따 올라가는 커뮤니티 올라가는 또 투표에도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드레드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 한번 좀 알드레드 선수 이길 것 같아. 좀 기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알드레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불안해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네, 좌우 뭐 이런 좌우 편차는 뭐 당연한 거고. 네네. 어떤 그 이런데 엄청 잘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 있지. 이게 이게 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제 껍껍질이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쌓이네요. 맥컬러버님 독일자가 확실한 거 확실하게 갑니다. 저는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은 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좀 기아 타이거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확실한 배팅을 좀 하는 좀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저는 한번 기아 쪽으로 한번 걸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